최혁 씨가 오늘의 최종 우승자입니다. 축하합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정답입니다. 파죽 지세로 3연승까지 가겠습니다. 요. 제가 신나야 제일 자리는 바로 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신경숙 씨? 정답입니다. 정말 이 자리에서 빛이 나고 있습니다. 응원단이 안 오셨는데 아쉽게 섭섭하진 않으셨어요? 그냥 숙명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정답입니다. 좋습니다, 출발. 네, 아자, 아자, 재용아, 힘내라! 신경 쓰이는 상대 있으세요? 아니요. 제가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정말 범상치 않은 우리말 실력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남정미 씨. 정답입니다. 달인의 기운이 지금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웅 씨, 남정미 씨, 신경숙 씨. 정답입니다. 절대 박창덕 씨가 점수를 쌓아가면 그냥 있질 않으세요. 점수가 엎치락뒤치다 우승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우리말 겨루기 엄지윤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박창덕 씨가 1승에 성공을 했는데요. 자, 오늘은 이에 맞서는 세 분의 도전자와 또 함께합니다. 일요일 아침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우리말 겨루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자, 지난주 아슬아슬하게 1승에 성공을 하셨던 박창덕 씨,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는 아슬아슬했다면 오늘은 우승을 확신하고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벌써 그런 소문이 났습니까? 오, 다 들렸어요. 네, 아, 제가 1월 30일 날 대구에 우리말을 사랑하는 분들이 몇 분 모였습니다. 거기에 달인 되신 분이 세 분이나 오셨고요. 와. 그래서 그분들의 3기를 받아서 오늘 파죽지세로 3연승까지 가겠습니다. 이야, 기운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한번 그 기운을 좀 표현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뭔가? 예, 다들 뭐 실력자들 모였으니까 제가 그 시작이라는 의미 또 응원한다는 의미에서 간단히 그 이등병의 편지 노래 마지막 부분만 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로 예. 기운을 다져보겠다고 하셨는데요. 여러분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멋진 대결 펼쳐요. 이제부터 시작이다. 우리 말 겨루기. 가자! 네, 정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자, 우리말 겨루기 1단계부터 함께 할 텐데요. 1단계 발음말 고르기입니다. 두 가지 도움말 중 발음말을 5초 안에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박창덕 씨 문제 골라주시지요. 민 하겠습니다. 민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았다. 5초 출발. 1번 아등바등. 아등바등. 1번 정답입니다. 애를 쓰거나 이렇게 우겨대는 모양을 뜻하지요. 자, 다음 문제 드립니다. 털이 보드랍고 반지르르하다를 뜻하는 말을 골라주시죠. 5초 출발. 2번 함함하다. 함함하다 정답입니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함함하다 한다. 그렇죠. 그때 그 함함하다가 뭔가 보드랍고 반지르르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드립니다. 자, 이 제시한 단어와 연관 있는 말을 골라주시죠. 5초 출발.
2번 소박하다. 소박하다. 아닙니다. 자, 이 조촐하다와 연관이 있는 말 얌전하다입니다. 조촐하다는 행동, 행실 따위가 깔끔하고 얌전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요. 얌전하다와 더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창덕 씨 1단계 200점 획득했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도전자 소개해드리죠. 이재웅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에서 온 이재웅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근데 이재웅 씨가 응원단이 안 모이네요. 이재웅 씨를 응원하는 분이. 네. 혼자 왔습니다. 혼자? 네. 아, 왜요? 가족들을 다 두시고. 아, 가족들은 그 계획된 여행이 있어서. 네. 가고. 그럼 가족들은 다 여행을 갔고. 네. 홀로 그럼 집에서 공부하고. 네. 집안일하고 밥해 드시고 오신 거예요? 아파트 같은 라인에 저희 부모님이 같이 사셔서. 아. 거기서 기거하고 있습니다. 아, 거기서 해결하셨군요. 네. 아니, 근데 지금 이재웅 씨가 현재 의사 선생님이세요. 네. 그렇죠. 어느 과목이세요? 진료? 아, 저는 내과 전공하고 있습니다. 야, 내과면은 요즘 진짜 환자 많죠. 감기철이라 환자. 네, 맞습니다. 예. 의사 선생님 나왔으니까요. 감기 이러면 예방할 수 있다. 뭐 없을까요? 네, 병원에 오면 7일, 집에서 쉬시면 일주일. 그런 감기는. 말이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면은 이재용 씨 자제분이 감기에 걸렸다. 네. 그러면은 병원에 안 데리고 가실 거예요? 하, 그거는 또 그때그때 달라서 열 나기 전에 데리고 가는 편입니다. 아, 그럼 초기에 딱 잡으면 또 효과를 보는군요. 네. 자, 알겠습니다. 내과 선생님은 우리말 겨루기를 어떻게 펼치실지 궁금한데요. 자, 이제 골라주시죠. 정하겠습니다. 정입니다. 네. 자, 정의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그 배우는 무슨 옷을 입어도 이게 난다. 5초 출발. 2번 하겠습니다. 태가 난다. 어이의 태. 아닙니다. 1번 아이의 태가 맞습니다. 이 태는 맵시와 같은 말이거든요. 자, 뭐 형태, 자태 할 때도 이 아이의 태를 쓰죠. 자, 다음 문제 드립니다. 자, 이 제시한 야무지다와 연관 있는 단어를 골라주시죠. 자, 5초 출발. 2번 성실하다 하겠습니다. 성실하다. 아닙니다. 야무지다, 굳세다 쪽이 더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야무지다. 정확한 뜻을 살펴보면 사람의 성질이나 행동, 생김새 따위가 빈틈없이 꽤 단단하고 굳세다라는 뜻이고요. 성실하다는 정성스럽고 참되다. 조금은 다르죠? 네. 자, 한 문제 더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문제 드립니다. 자, 띄어쓰기 문제예요. 어렵게 이것을 봤다. 5초 출발. 1번 첫 아들 하겠습니다. 첫 아들, 붙여 쓰는 첫 아들. 정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첫 아들은 한 단어로 붙여 써야 합니다. 자제분이 어떻게 되세요? 네,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습니다. 아, 첫 아들. 네. 그래서 정확하게 또 맞추셨군요. 천만 다행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재용 씨 1단계 100점 획득했습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도전자는요, 심경숙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경숙입니다. 네, 심경숙 씨는 오늘 우리말 겨루기 이 출사표를 내신 이유가 조금은 특별하더라고요. 아, 몇 년 전에요. 저 중학교 친구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된 뉴스를 봤어요. 아, 네. 친구가요? 네네. 지금 이제 재선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야. 그걸 보는 순간 제가 좀 그 친구한테 축하하는 마음이 생기면서도 저는 이 자리에서 뭐 하고 있나, 친구는 저 자리에서 저렇게 빛나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우울했었거든요. 솔직한 심정이죠. 네네. 네. 그러다가 이제 우리말 겨루기를 공부를 하게 됐거든요. 제가 빛나야 될 자리는 바로 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야, 빛날 자리를 제대로 찾아오신 것. 네. 같아요.
아니 그리고 오늘 이재욱 씨는 응원단이 안 오셨는데 아쉽게 심경숙 씨는 진짜 많이 오셨어요. 네, 우리 중학교 친구들인데 찾아와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많이 왔으니까 응원을 한번 받고 시작을 해볼까요? 네. 경수가 다음 주에 또 오자, 힘내라. 야, 다음 주에 또 오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심경숙 씨 1단계 문제 선택해 주시죠. 하겠습니다. 입니다.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나는 찬바람에 몸을 이렇게 했다. 5초 출발. 2번 움츠렸다. 2번 움츠렸다 아닙니다. 움츠렸답니다. 입 많이 추우셔서 움츠리는지 움츠리는지도 헷갈릴 텐데 네. 움츠리다가 바른 표현입니다. 자, 다음 문제 드립니다. 자, 속담 문제인데요. 어려운 일이 공교롭게 계속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이 속담이 뭔지 골라주시죠. 5초 출발. 2번 하품의 재채기. 2번 하품의 재채기 아니에요. 1번 하품의 딸꾹질입니다. 하품하면서 딸꾹질까지 하면은 얼마나 힘들까요? 안 될 것 같은데. 재채기도 힘들지 않을까요? 재채기도 힘들 것 같긴 한데. 자, 한 문제 더 남아있는데요. 세 번째 문제 드립니다. 네, 사람을 구해서 소개해주다라는 뜻의 동사를 골라주세요. 5초 출발. 2번 대다. 2번 대다 정답입니다. 그렇죠, 대다. 사람에게 변호사를 대다라고 할 때 그 대다, 사람을 소개해줄 때 대다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심경숙 씨 1단계 100점 획득했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 도전자 소개합니다. 남정미 씨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읍에서 온 남정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출연을 하셨는데 응원석을 보니까요. 부군이시죠? 네. 부군의 모습이 진짜 범상치가 않은데요. 유교 집안이라 예, 날 때부터 익숙하게 머리를 길러서요. 진짜 유교 집안이라서? 네. 어떻게 두 분이 만나게 되셨는지. 그림 중에 그 한복 입은 남자라고 예, 루벤스 작품이 있는데요. 맞아요. 예, 보는 순간 예, 아, 그림 속에 그 주인공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한눈에 반해서 이렇게 두 분이 인연이 되신 것 같은데 정말 범상치 않은 집안에서 근데 범상치 않은 우리말 실력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남정미 씨. 옆에 분들이 너무 잘하셔서 예. 특별히 좀 더 신경 쓰이는 상대 있으세요? 예, 뭐 아무래도 1등 하신 분이 예. 박창덕 씨? 네. 박창덕 씨가 과연 살살 해주실지 아니면 지난주보다 더 열심히 3승을 향해 달려가실지 궁금합니다. 이제 남은 문제, 훈 문제 드립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자기들끼리만 이랬다. 5초 출발. 1번 수 근거렸다 하겠습니다. 1번 아닙니다. 2번 수군거렸답니다. 자, 수근수근이냐 수군수근이냐 헷갈리는데 수군거렸다가 자, 바른 표현입니다. 다음 문제 드리죠. 자, 관용구 문제인데요. 여기 있는 침을 흘리다와 비슷한 뜻의 말을 골라주시죠. 5초 출발. 2번 목젖이 닳다 하겠습니다. 2번 정답입니다. 목젖이 닳다, 침을 흘리다. 자, 이거는 너무 먹고 싶어 하다를 뜻하는 관용구고요. 입이 마르다는 어떨 때 많이 쓰죠? 긴장하거나 예, 할 때. 그건 실제로 입이 마르는 거고 관용구로는 뭐 입이 마르도록 그 사람을 칭찬했다 할 때 거듭해서 말하는 거를 말하는 그 관용구죠. 자, 다음 문제 드립니다.
남의 결점 따위를 들추어 말하다는 뜻의 동사를 골라주시죠. 5초 출발. 1번 보다 하겠습니다. 1번 보다 정답입니다. 남의 흉을 보다 아, 할 때 네. 남의 결점 따위를 들추어 말하다 라고 하죠. 운운하다는 이러쿵저러쿵 말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남정미 씨 200점 획득했습니다. 우리말 겨루기 2단계 시작합니다. 우리말 가리산인데요. 초성 문제와 음절 조합 문제 두 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의 초성 문제는요. 이재용 씨에게 선택권 먼저 드립니다. 3번 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시옷, 티읕, 기역의 삼음절 도움말 드립니다. 빨래. 세탁기 하겠습니다. 세탁기 정답입니다. 병원에서 진료 보시면은 네. 바쁘시니까 뭐 세탁기 돌릴 일도 없으시죠? 시간도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네. 집에 오기도 쉽지 않겠어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니고. 6시 땡 하고 마치면 집에 옵니다. 네. 그렇긴 한데 네. 바쁘긴 바쁘고. 예, 병원에 있을 때는 바쁘죠. 자, 다음은 심경숙 씨에게 선택권 드립니다. 2번 하겠습니다. 2번 문제예요. 디귿, 쌍기역, 비읍의 삼음절 도움말 드립니다. 귀신. 도깨비입니다. 도깨비 정답입니다. 여러 귀신 중에 도깨비가 있죠. 네. 자, 다음은 이제 남정미 씨에게 선택권 드립니다. 4번 하겠습니다. 4번 문제. 비읍, 피읍의 이음절 도움말 드립니다. 얼음. 빙판 하겠습니다. 빙판 정답입니다. 남정미 씨 풀어봤고요. 자, 다음은 박창덕 씨 문제 풀 차례인데요. 남은 한 문제 드립니다. 지읒, 미음, 시옷의 삼음절 도움말 드립니다. 열쇠. 자물쇠. 자물쇠 정답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의 초성 문제는 모두 풀어봤습니다. 이제 음절 조합 문제 어떤 뜻일까요? 이음절의 한자어인데요. 남의 힘을 빌려서 의지함을 뜻합니다. 남의 힘을 빌려서 의지함을 뜻하는 이음절의 한자어. 박창덕 씨가 200점 도전하는데요. 답 써주세요. 심경숙 씨도 200점에 도전합니다. 쓰셨으면 펜 놔주세요. 다음 150점 도전 단계로 갑니다. 깨하고 쇠는 지워졌어요. 그 다음에 힘을 빌려서 의지함. 자, 100점 도전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몇 가지 더 많이 지워졌죠? 100점에 도전하시는 남정미 씨. 답 써주시죠. 자, 이재용 씨도 100점에 도전합니다. 자, 네 분 모두 답을 쓰셨습니다. 남의 힘을 빌려서 의지함을 뜻하는 이 단어 뭘까요? 100점 도전하신 이재용 씨와 남정미 씨의 답 확인해보죠. 탁빙, 빙자. 탁빙과 빙자로 나뉘었는데요. 남정미 씨, 탁빙. 빌린다는 거하고 의지한다는 걸 이렇게 해서 예, 빙이 아. 있을 것 같긴 했는데 예, 다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뭔가 한자로 이렇게 조합을 해보신 네. 것 같아요. 이재용 씨는 빙자. 네, 어감이 별로 좀 부정적이었어요. 어감이 네, 뭔가 네, 빙자에서 네. 그럼 200점에 도전